그래서 36.4도. 오랜만에 스쿠르한테 갔습니다. 동상거 부시러 왔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인천 최고의 인싸학교, 인천 최고의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그리고 유현진 선수의 모교이자 레슬링 명문이자 야구 명문인 동산고등학교에 왔어요. 여러분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일단 학교 운동장이 멋있어. 우리가 원하던 그 꿈의 구장이야. 맨땅인데도 비해서 네. 촉촉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체질의 운동장. 오늘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남녀공학으로 가자고. 야 뭐야 이거 짐승 냄새가 나 이렇게 애들이. 야구부에서 한 분만 제가 대표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자랑 한번 부탁드려요. 저희 학교는 일단 구독! 난 앞으로 이런 선수가 되겠다. 자, 앞으로 류현진 선수와 최지만 선수처럼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야구 명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한국을 버리고 메이저리그로 가겠다. 아, 그건 아니죠. 두 개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대결, 야구와 축구 누가 더 정확도로 승부를 볼 것인가. 두 번째, 김병지에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는 김병지를 뚫어라. 두 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죠. 제가 Let's get it이라고 하면 다 같이 함성 부탁드립니다. 동산구 Let's get it! 두 분 다 자신 있으시죠? 아니요, 저는 도전입니다. 왜냐면 야구가 이기겠죠. 아, 손이 더 유리하다. 자, 벌써부터 밑밥을 깔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구공이나 축구공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밑밥 가는구나. 야. 자, 선배의 운동 선배의 밑밥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 성공 후공 낙장불이 바로 들어가시죠. 가위바위 포! 그렇죠. 성공 후공 정하시죠. 저는 성공하겠습니다. 아이, 자신감 좋아요. 야, 1학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요 밑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먹힙니다. 자, 들어갑니다. 야구공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불리한 맛이 있어요. 자, 갑니다. 아! 자, 갑니다. 아! 자, 1차 시기 실패. 비슷하게는 날아가겠지만 네. 정확해야 되니까. 자, 네. 네. 아유. 아, 김병지. 정확해야 되니까. 정확해야 되니까. 정확해야 되니까. 아, 김병지. 아, 넘었어. 아. 넘었어. 아. 어, 설마? 예, 설마. 아! 이제는 조금 선뜻하지. 잡았다, 잡았다. 아, 힘이 너무 세다. 야구. 하나, 김해. 넘었어. 자, 넘었어. 자. 김병지 승리.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운이거든요. 아, 인생이 절반이 운입니다. 아, 인생 절반이 운이다. 네. 50m 자신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아, 포지션과 이름 부탁드립니다. 동산고 사이드 투수 이준혁입니다. 사이드 아. 투수. 투수는 정확도면. 야. 정확도. 자, 바로 들어가시죠. 거드 절미. 단번에 끝내겠습니다. 단번에 끝내겠습니다. 자, 단번에 끝내겠다고 합니다. 어, 설마.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한 방에 끝냈어! 한 방에 끝냈습니다! 잠깐! 좀 전에 연습한다 그래서! 아! 동산고 이준혁입니다. 아, 동산고 이준혁! 야, 대한민국 야구팬 여러분, 이 선수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람이 부니까 약간 이쪽으로 궤적을 한번 보여줄게. 바람까지 이용해가지고. 아~ 아~ 야, 맞은 거 아니야? 깻잎 차이로? 자, 두 번 지금 가까이. 서로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형님부터. 축구 인생에서 네. 깨끗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야. 야. 와, 이렇게 단번에 끝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때 50m를
내가 볼 때 루뚝을 능가할 수 있는 제구력을 보인 투수가 여기 있습니다. 아, 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 좋은 승부였는데. 네. 원래 손이 발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멋진 승부 감사합니다. 야, 최고 최고. 네. 내가 이렇게 돌을 치우는 이유는 뭔지 알아? 진심을 다했다 답이 되겠다는 거야. 저 2학년 8반 7번 김예빈씨라고 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성공하면 평생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 김병지 상대로 골 넣어봤다. 2학년 서민수라고 합니다. 저 오늘 김병지 선수 열심히 해서 한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통사한 거! 세러머니! 세러머니! 카메라 보고 세러머니! 오늘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2학년 박승우입니다. 조금 늦게요.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수는 거야? 아, 4번. 아퍼. 3학년 8번 문태호 골 넣겠습니다. 잘 차는 거는 안 막을 거야. 못 차는 거만 잡을 거야. 3학년 8반 김용희입니다. 왼쪽 구석으로 꽂아 넣겠습니다. 3학년 방지성입니다. 김병지 선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허벅지가 심상치 않아요. 아, 이 선수는 허벅지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야구부 김민우입니다. 홍성고 야구부 화이팅! 남친으로 특별히 킥하기 전에 트래핑 잠깐 보여줄게요. 트래핑. 자, 야구부. 흔한 야구부의 트래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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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야구부 트래핑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운동성 있는 친구인데 야구를 잘못 선택했네. 아! 3학년 송석일입니다. 김병주 화이팅! 김병주 화이팅! 야! 김병주 화이팅! 김병주 화이팅! 2학년 8반 신윤호라고 합니다. 레슬링부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누구 거 뺏어 입었어 지금? 스타일 솔직히 누구 거 뺏어 입었어? 도전자 두 명만 모실게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인천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송시호. 네. 현역 때 김연범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 2015년부터 K리그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아, 예, 오케이. 오시죠 오시죠. 레즈 유나이티드 어디 있어요? 레즈 유나이티드 어디 있어요? 맨발로 탈 수 있겠니? 제주 유나이티드 유소년 출신이라고요? 축구를 하셨습니까? 일단 바로 대기해 주시고요. 3학년 2반 오형민이고요. 2015년부터 2000년대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야, 쟤 봐. 기를 때릴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고! 아! 잘 찼어! 잘 찼어! 잘 찼어! 1학년 문찬우라고 합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잡혀가지고 차면서도 훅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게 마지막에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친구인데 제 친구는 원래 공을 좀 차는 친구야. 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니, 오늘 병지 형님 컨디션이 좋네. 오랜만에 이 맨땅 구장에서 하니까 옛날 생각나시나 봐.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바로 김영범의 슈팅을 막아내시면 김영범의 슈팅을 막아내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모두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선수 잠깐 시범 한번 살살 한번 봐주세요. 살살. 자, 살살. 자. 아,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정선수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그 선수 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학생들한테 100% 못하지. 지금 고등학생들인데 반 120% 해야지. 야, 저건 너무 날씨 안 좋게
한 번만 더. 자, 자 후배에게 선물을 챙겨주고 싶은. 아니 후배보다 K리그 팬이잖아. 어땠어요? 아 공이 정말 보인다고 거짓말 쳤는데 너무 강하게 갖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 저 타이밍을 뺏는 보기에는 저걸 왜 못 막을까 싶지만 쉽지 않아요. 야. 자, 주변에서 공병지 TV를 차갑게 네. 보기 시작합니다. 형님, 상품 다시 갖다 주세요. 와, 그래도 방향 선택 13. 야, 공병지 클래스 대단하지 않냐? 야구 선수한테 축구공 선물해. 승부차기도 넣을 줄 몰랐고 슈팅도 치 막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다 맞고 다 넣어서 좀 많이 놀랐고 일단 이렇게 김병기 선수 사인볼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저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충분히 동산구의 저력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저희 라이벌 학교 인천고가 있는데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인천고도 한 번에 맞추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한 1박 2일은 걸리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